그러니까 하부르타의 베이스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. 어차피 내 자식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게 첫 번째 베이스예요. 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하부르타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자식하고 내가 이걸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. 힘들어서 지금 어려운데 자식하고 내가 하나의 심리적인 거리가 멀게 되면은 얘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지금 부모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객관화가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거리감은 사후에 얘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내가 덕을 본다거나 또는 이 아이의 실패로 인해서 내 얼굴이 깎인다거나 하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. 부모가. 그렇게 되면 어떤 대화가 가능하냐면 자녀가 조금 탈선을 한다거나 좀 엉뚱한 꿈을 꾼다거나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여유가 생겨요. 그래 뭐 그렇게 하다가도 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하부르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.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일찍 전사를 하셔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았어요. 호기심이. 그래서 이제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뭐 유체이탈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죠. 우리 학생들 다 알 거야. 멍하니 있는 걸 유체이탈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. 유체이탈을 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천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. 보니까 이제 지옥 같은 데도 있고 뭐 천국 같은 데도 있는 거예요. 스토리입니다. 믿거나 말거나냐. 근데 그 스웨덴 보루가 천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. 저 지역이 꼭 있을 필요가 있냐고 물어봐요. 천국만 있으면 되지 않냐. 저 지역이 왜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저 충격적으로 읽었어요. 그 천사의 말이 뭐냐면 지옥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.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방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칩시다. 이 방향 또 이 방향. 그럼 계속 그 방향으로만 그 움직이는 것만 있을 때 그것은 과연 자유의지냐 이거죠. 자유의지라는 것은 되게 안 좋은 방향을 반드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내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또 발전시킬 수도, 시킬 수도 있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. 그런데 계속 좋은 것만 나눠버리면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과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서 그 선택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. 그래서 천사가 놀랍게도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위해서다 말을 하는 겁니다. 그 책에서. 그러니까 하부르타라는 건 그런 거예요. 그 자기 자식이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. 하부르타.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떤 남자애가 성적도 좋은데 자기는 의대도 안 가고 법대도 안 가고 요리사가 되고 싶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등급도 1등급인데 너 미쳤니라고 하는 건 하부르타 아니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? 이 생각이 궁금한데? 이게 하부르타의 이제 1차 시작이죠.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. 근데 어려서부터 하부르타를 했을 때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일상화됐을 때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. 심리적인 거리. 그 다음에 부모가 고정관념적으로 모범생에 대한 관념이 있을 때 더 나아지는 방향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. 아예. 그래서 하부르타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신이 나에게 맡겼고 그럼 얘만의 어떤 탤런트가 있을 거고 얘만의 신이 아이를 자기한테 맡겼을 때는 그 아이는 뭘 가지고 있죠? 신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자기 자식이
뭐 지능이 좀 낮을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. 그럼 거기에도 신이 뜻이 있는 거거든요. 신이 맡겼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얘한테 이 자기 자식한테 그 담겨져 있는 신의 뜻을 믿는 겁니다. 부모가. 그게 하부터 시작이거든요. 유태인들의. 그러면서 아 얘 속에 들어있는 신의 뜻은 뭘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? 그 마음인 거죠. 마치 그 복을 찾게 하는 듯한 그 느낌인 거죠. 자기 자식하고. 그래서 아무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대 때 굉장히 좋아집니다. 10대 때. 이거 이제 이거 보면서 할게요. 네. 10대 때 뭐가 좋아지냐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10.5세가 됐을 때 평균입니다. 평균치. 인간은 10.5세가 됐을 때 논리적인 지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. 논리적인 지능이. 그래서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은 그때부터 슬슬 그 대화가 되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. 자기 논리하고 안 맞으면은 이제 슬슬 무시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중학생 정도의 언니 오빠를 되게 좋아해요. 그 뭔가 자기를 리드해주고 뭔가 논리가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15세쯤이 되면 제 PPT가 나오나요? 학생 중에 남학생 중에